여러분들 지역 활동하시는데 비상 의총을 소집을 했습니다. 상황이 민주당도 비상 의총을 하고 있고 우리 당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의원님들 총의를 모아서 당 차원에서 대응할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비상 의총을 소집했습니다. 어제 IAEA가 일본의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의 당사국으로서 주변국 정부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대한 성실하게 설명하고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돌발적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히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등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와 해역 안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국민께 공유해 국민의 걱정을 들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최종 보고서가 나온 지 2시간 만에 민주당이 말하는 소위 민간 전문가들이 급히 검토했다면서 깡통 보고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11개 국가의 최고 원자력 전문가들이 2년간 현장과 각종 시료들을 검증하여 내놓은 보고서를 뒤엎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검토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2021년에 IAEA 의장국으로 선출되기도 했으며 11개 국가가 참여한 검증 TF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TF 전문가 파견 결정도 문재인 정부가 한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국제기구의 권위에 의지하더니 정치적 속셈으로 이제는 이를 부정하는 이중적 모습은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기를 호기하는 것입니다. IAEA 보고서가 자신들이 주장과 다르다며 답정너 보고서라고 몰아가고 정당한 국제기구 분담금이 뇌물이며 세계 최고 원자력 전문 과학자들을 뇌물이나 받는 부패 세력으로 선동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해류학적으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 나라 중에 하나, 먼 거리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오염수 방류 장소에서 몇 킬로만 나가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 입장인데 수천, 수만 킬로를 돌아오는 물을 가지고 민주당이 혼란과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이것이 과학의 문제도 외교의 문제도 아니라 정치적 속셈이라는 반증입니다. 국익이나 민생은 내팽개치고 총선 승리에만 매달려 혼란을 조장하여 이익을 보려는 세력,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괴담 선동 정치는 이제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성일종 우리 바다 지키기 TF 검증위원장께서 IAEA 최종 보고서와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과 검토를 해 주실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의총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당의 대응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과학과 진실로 철저하게 무장하여 선동 정치를 끊어내는데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일종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으로부터 IAEA 최종 보고서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반갑습니다. 이걸 한번 열어봐 주시죠. 네,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께서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알프스 설비를 점검을 안 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하면서 알프스 점검을 왜안 했습니까? 우리 과학자가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IAEA와 11개 국가, 러시아, 중국을 포함을 해서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미국, 캐나다까지 다 해서 알프스 설비를 점검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마지막 최종 보고서는 이러한 6차까지 나온 것을 묶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정말 말꼬리를 잡고 있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이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일본이 제출한 자료만 검토했다라고 또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제출한 그 자료를 가지고 11개 국가의 과학자들이 현장에 가서 하나씩 점검하고 체크를 한게 6번이 있고 마지막 최종 보고를 한 겁니다. 이제 민주당이 과학적 접근에서 논리성이 부족하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궁색해진 공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기구가,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가 이걸 하는데 어찌 1차에서 6차까지 점검을 하면서 현장 검증을 안 하고 또 일본 자료만 가지고 했겠습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 띄워주실 수 없나요? 네. 저기 보시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오염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기록을 제가 지금 띄워놓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방송에 나가시면 정확하게 해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2020년도 10월 달에 비대위에서 제가 일본 이 오염수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손을 다 놓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조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염된 상태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를 10월 달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10월 달에 또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재정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때 강경화 장관이 일본은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주권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다는 이야기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21년도 4월에 정의용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문재인 정부에,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 후임이 정의용 장관 아닙니까? 그래서 강경화 장관과 정의용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 이 기조를 국회에서 그때 밝힙니다. 그때 어떤 기조를 밝히느냐? 정의용 장관이 IAEA가 국제법적으로나 기준치에 부합하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같은 그 4월 달에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결의안을 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 행동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 달에 저희 당의 10월, 20년도 10월에 비대위에서 문제 제기하고 난 9개월 뒤에야 문재인 정부는 IAEA에 원자력기술안전연구원의 김홍석 박사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개월 뒤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 TF팀을 만들어서 이 처리, 이 오염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TF를 10개월 뒤에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TF팀한테 임명장을 주었고, 이번에 시찰단 갈때이 인원들이 거의 그대로 가서 시찰하고 온다는 겁니다. 시찰단 명령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받은 것입니다.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윤석열 정부가 22년도 5월 10일 날 출범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웠던 기조 그대로 저희가 승계한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뺀거 있으면 민주당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도 저희가 추가하면 추가하고 보강하면 보강을 했지 절대로 여기서 뺀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해온 것을 뒤집고 완전히 일본의 대변인처럼 얘기하고 있다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두 번째는
우리 당이 전에는 국민의힘이 전에는 이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결의안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우리 당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결의안이 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7월에야 가서 9개월 지난 뒤에야 우리 과학자를 IAEA에 파견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뭐 국민의힘도 반대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자기들 전에 전혀 대책 안 세우고 있었고 TF팀 꾸린 것도 2021년도 8월에 가서야 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패널로 나가시는 의원들께서도 또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로 핵심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한가, 안전한가. 두 번째는 후쿠시마산 이 수산물을 수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일본이 요구하면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프스를 통과해서 처리수 방류 안 하는 게 우리도 제일 좋지요. 그런데 강경화 장관 얘기대로 주권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국제 검증을 한 11개 국가에서 검증을 한 것이고 또 IAEA와 함께 주관해서 한 건데 이거를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과학적 접근이나 기조를 우리가 승계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이 이거를 반대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지점이고 그러면 지금 IAEA가 발표를 했는데 이게 과연 안전한가? 제가 몇 가지 예시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연계에서 지금 자연계에서 받고 있는 이 방사선의 피폭이 연간 2에서 3mm시거트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다 받고 있고 우리 국민들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리비아가 3000고지, 4000고지 아닙니까? 자연계로부터 피폭받고 있는 것이 우리보다 4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볼리비아 사람들이 받는 게 약 10mm시버트입니다. 그러면 국제 기준이나 국내 기준은 어떤가? 1년에 1mm시버트 정도를 우리가 국제 기준이나 우리 국내도 이 부분을 갖고 기준을 세워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그러면 나가는 게 얼마냐? 1000분의 1 수준입니다. 100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만큼 아주 마이크로 수준으로 해서 1000분의 1 이하로 내려보내겠다고 하는 거를 국제원자력기구와 11개 국가들이 나가서 검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안전하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기준이 이러한데 자연 피폭량도 이렇고 국제 기준도 이러한데 이거를 100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해서 내보낸다고 하는 것을 국제원자력기구와 11개 국가의 과학자들이 토론과 검증을 통해서 했다는 결론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는 어떤가? 우리 의원님들 아마 흉부 엑스레이 많이 찍으셨을 겁니다. 이게 0.01에서 0.1mm시버트입니다. 두 번째, CT를 찍으신 적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국민들 다 찍고 있습니다. CT. CT가 12에서 25mm시버트입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 과학의 기준치를 부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엑스레이도 찍어서도 안 되고 CT를 찍어서도 안 됩니다. 이 기준치를 뭐라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까? 이미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안 해주는 게 제일 좋지만 과학적에서는 우리가 이미 다 쓰고 있거나 의학적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는 사실을 민주당에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민들께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IAEA 결과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을 할 거냐 아니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지금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얘기를 했고 우리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이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10년이든 30년이든 절대로 수입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또다시 공격을 포인트로 삼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것들은 수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번에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가 광우병 괴담이 돌 때에 우리 책임을 졌던 정책 팀장이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광우병 그때 정권을 뺏긴 거에 대한 탄핵이나 탄핵의 핵심이었고 이 타도가 목표였다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토론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똑같다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총에서 제대로 된 과학자 한번 불러다가 의원들한테 이러한 과학적 의논을 듣거나 강의 한번 들은 적 있는지 저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선 불복하고 윤석열 타도가 목표입니다. 과학적으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과학자가 나와도 좋다. 우리 과학자하고 토론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거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있어서 과학의 기준치 말고 어떤 것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 나오지 아니하고 무슨 뭐 생태계가 어떻다느니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대선 불복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는 것이 이 괴담을 끌고 가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국민들은 여러 번 속았기 때문에 다시 속지 않습니다. 이 괴담으로부터 이 과학은 치료제가 될 것이고 또 특히 어민 죽이기에 민주당이 앞장서 있습니다. 횟집 죽이기에 앞장서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어민들과 횟집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더 이상 괴담으로 대선 불복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고 과학을 부정하는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이제 IAEA가 마지막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의 속셈은 어디에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가시거나 여러 가지 하실 때에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준치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